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텃밭에 해가 들기 전 이른 아침입니다. 예, 어제 저녁 먹고 어제 밤에 불을 켜놓고 텃밭에 고추 심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고추 심을 두둑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제 밤에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예, 비닐 멀칭 하기 전에 땅이 너무 메말라서 간수 시설을 했는데요. 뭐 전문 재배 농가에서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점적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적 호수가 이렇게 두둑을 따라 갔다가 이렇게 직렬 형식으로, 보통은 병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물이 유입되는 기본 배관을 하고 병렬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간수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는 또 저만의 또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직렬 이렇게 배관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젯밤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넣어 줬거든요. 물을 넣어 줬는데 점적 호수의 위력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두둑과 이 두둑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물이 벌써 이렇게 흥건하게 나왔네요. 땅속 깊이까지 물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비닐 속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원래는 유독히 비가 안 와서, 봄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땅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을 주지 않은 여기 땅을 보시면 아주 막 풀도 못 자랄 정도로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혹시라도 가뭄이 들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간수 시설을 미리 하고 고추 심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네, 어제 장에 시골장에 그 대파 모종을 사러 갔더니 벌써 고추 모종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추는 보통 지금 심으면 안 되죠. 지금 심을 때는 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비닐 터널이나 아니면 비닐 하우스에 심을 경우에는 지금 심어도 아니 늦었죠. 비닐 터널이나 비닐 하우스에서는 뭐 3월 말 4월 초면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 노지에 심을 경우에는 한 4월 말 5월 초 일기예보를 보시고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될 때 그때 고추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추 모종을 일찍 심게 되면 즉 서리가 완전히 거친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보통 서리는 우리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한 4월 25일에서 27일까지는 서리가 온 기록들이 있거든요. 오늘 또 보면 지금 아침인데 서리가 내린 흔적들이 보이죠.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시기에 고추 모종을 심게 되면 서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고추는 고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죠. 그런데 서리를 맞게 되면 고추가 비실비실 병약해 되기 때문에 서리가 거친 다음 지역마다 서리가 내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서리가 거친 그 이후에 심으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 일기예보를 주간 일기예보를 보시면 네, 밤의 기온이 나오죠. 밤의 최저 기온이 10도 최소 10도 이상 되었을 때 고추 모종 심는 일자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5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추 모종 심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밤 기온이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되었을 때 그때 고추 모종을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저기 먼동이 터오네요. 이쪽 텃밭은 엄지 지역이어서 네, 아직은 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웰빙 농부황소TV.